안녕하세요. 네, 우리 직강 선생님들. 우리 인강 선생님들도 직강 선생님들처럼 똑같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리고 1, 2, 3, 4회 수업 실현 같이 하면 됩니다.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여기 우리 자료 다 받으셨죠? 그래서 공통 자료 이제 앞에 받으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선생님들은 생물 자료, 그리고 물리 선생님들 물리 자료, 화학 선생님 화학 자료, 지구학 선생님 지구학 자료 받으셨을 건데, 물리, 화학, 지구학 그 사실 자료는 수요일 날 올라갈 겁니다. 수요일 날 인강, 왜냐하면 여기 오늘 직강 선생님들 대부분 생물 선생님들이라, 여기 그두 번째 유인물로 올라간 그각 과목별 기출문제 해석과 기출, 역대 기출에 대한 해설은 이제 강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오늘 공통만 하고 물화생지 전부 다 제가 따로 내일 와서 혼자 촬영하려고 했으나, 그래도 여기 생물 선생님은 많이 오셨으니까 생물 선생님 걸 여기 하고, 물화지는 이제 내일이나 모레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촬영을 해서 수요일 날 저녁이나 목요일 날 오전에는 꼭 이제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니까, 물화지 선생님들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제 자기 과목 물화지 작년 2023학년도 2차 수업 시연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제 해설 강의, 그리고 역대 기출에 대한 그 분석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 보시죠. 아셨죠? 네. 자, 일단 한장 넘기시면 제가 줄거를 이렇게 저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드렸죠. 네, 그거는 뭐 쉬는 시간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도 원래는 이제 제가 1차 시험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주일 이후에 강의를 시작, 개강을 하면 사실 그 사이에 정말 많은 메일이 옵니다. 네, 막 울면서 쓰신 것 같은 메일도 있고, 자책하면서 쓰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메일이 오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이틀밖에 차이가 없어서 작년에 비해서, 예전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는데, 근데 메일이 그래도 한 6개 왔어요. 근데 그 6개의 메일이 참 신기하게도 상황이 다 달라요. 다 똑같을 것 같죠? 제 예상으로는, 여러분의 예상으로는 다 똑같이 힘들었고 망했고 망쳤고, 그래서 이거 2차를 수업 준비를 해야 되냐, 다 이거일 것 같죠? 아니요. 나는 이거 이름 밝히지 않으니까, 나는 초수인데, 나는 초수라서 시험을 별로 못칠것 같아서 공립은 희망이 안 보여서 사립을 쳤는데, 생각보다 시험 치고 나니까 1차 점수가 붙을 것 같은 점수가 나와가지고 나는 공립. 저 때려보 제가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렇죠? 또 이런 얘기 괜히 했나요? 또 슬퍼하지 마시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상황이 와도요, 여러분 결론이 뭔지는 다 아시니까 이 자리에 다 오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일단은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 점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채점 내가 같이 했을 때 이거밖에 안될것 같은데, 진짜 안 붙을 것 같은데 이거 해야 되냐고. 아, 나 진짜 공부하기 싫고, 사실 1차 할때내 모든 유흥을 다 때려치고 정말 공부에만 전념을 했는데, 내가 이제 좀 쉬고 싶기도 하고, 근데 정말로 1차 점수가 너무 안 높아서 나 정말 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꽤 있어요. 근데 우리가 2차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1차 점수하고는 하나도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매년 이 시간에 2차 대비 수업 시간 개강할 때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지만, 지금 이 시기에 점수를 1차 점수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달 뒤에 마지막 대주, 12월 마지막 대주 목요일 날 1차 합격 점수가 함께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날을 위해서 사실은 2차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2차 대비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 그날 1차 합격을 하든 하지 않든, 이거를 준비하지 않고 본인이 이걸 놓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가 미워질 수 있어요. 되게 스스로가, 나 그냥 그걸 했어야지라고. 그렇잖아요. 1차 점수가 합격한 점수냐 아니냐 상관없이,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는 교사가 될 분이라면 준비를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니까 해라.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올해 안 붙어도 내년에 어쨌든 너 교사 꿈안 버릴 거잖아. 언젠가 할 건데, 올해 한번 그래도 싹 한번 해보면 내년에 편해라는 마음으로, 말로 이제 그런 말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전 중요한 건, 언젠가 본인이 교사가 될 사람이라면 언젠가 아이들 앞에, 지금 이렇게 많은 학생들 앞에 선생님이 서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 앞에서 서실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 여러 반이잖아요. 그렇죠. 몇백 명 앞에서 서실 건데,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애들이 뭐 그렇잖아요. 정말 하다못해 넘어 길을 가다 아장아장 갔다가, 다섯 여섯 살짜리가 아장아장 가다가 픽 자빠졌을 때, 그래 넘어졌어? 그냥 이렇게 냅두는 게 아니라, 괜찮아 일어나,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걸어보자. 라고 말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교사로서. 그럼 이제 지금은 우리가 아직 학생들 안 만났기 때문에 스스로한테 그 말을 헤어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괜찮다고. 지금 1차 이만큼 한 것도 너무 잘했으니까 이제 한 달만 더 괜찮으니까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해보지 않으면 나중에 학생들한테 특히 이제 고3 애들, 중3 애들 이제 고등학교 진학, 대학 진학 앞두고 애들이 앞에 막 포기한단 말이에요. 한 7월달, 8월달 되면 애들이 막 수능 포기하고 막 이래요. 그럼 그때 그래 포기해 라고 할 사람 없죠. 당연히 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봐야지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지금 여러분 하셔야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은 막 쉽게 포기하고 안 할 거면서 나중에 학생들이나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의 자녀한테는 야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지라는 말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말을 해주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엄마 아빠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그러니 이제 지금은 이제 스스로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끝까지 해보자고. 그래야 스스로가 기특해요. 제가 스스로가 기특한 삶을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1차 수업 준비할 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얘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그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치른 시험의 결과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2차 시험에 대한 준비는 1차 시험의 점수가 합격할 점수이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떻게든 언젠가는 반드시 교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인가? 스스로한테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 어떤 절망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가? 나는 넘어진 사람에게 일어나라며 용기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성공과 실패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사랑하는가? 이 대답들에 모두 그렇다고 대답했다면 2차 준비를 지금 당장 시작해야겠죠. 늘 말씀드리듯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내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래 일어나 밝은 햇빛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두려움에 맞서는 방법을 배워보겠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 추운 겨울을 뜨거운 내 열정으로 녹아버리겠다. 나는 시련을, 불확실성을, 인내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는 언젠가 이 기간을 한층 더 성숙한 어른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하겠다. 이렇게 한번 마음 먹어보세요.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마음 먹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긴 시간 촬영하고 이렇게 긴 글을 준비할 정도로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은 뭘 어떻게 공부하지, 나 지금 어떻게 얘기해서 공부하지보다 훨씬 지금 중요한 건 일단 마음을 정리해야 되거든요. 그래, 해,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이제 마음을 정리해야 내일부터, 오늘 강의하고 나서 내일부터, 그리고 오늘 저녁 이제 도서관 가는 길부터 그때부터 본인의 행동이 많이 달라져요. 제가 늘 하는 말씀이 95%가 마인드셋이에요. 95%가 정말. 그 5%만이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2차 대비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달라져요. 그리고 1차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뚜껑 열어봐야 알거든요. 가채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채점한 점수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뚜껑 정말 열어봐야 알아요. 그리고 사람마다 기준이 상대적인 게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똑같은 답안지를 두고서도 이 사람한테 채점하라고 하면 이 사람한테 채점해서 받은 점수하고 달라요. 그러면 오히려 되게 칼체해가지고 점수를 예를 들어 한 100점 만점에 50점을 채점한 사람이랑 그래 자기는 여기 좀 유들유들한 사람이랑 한 60점을 채점한 사람이랑 오히려 2차 대비할 때는 이 사람이 훨씬 낫죠. 나는 합격할 수도 있다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게 돼요. 근데 만약에 뚜껑을 열었더니 55점이에요. 근데 이게 합격 컷이 54.5점이에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럼 50점이라 믿었던 사람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열심히 안 했겠죠. 해야겠다고 생각을 억지로는 했겠지만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안 해요. 어거지로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60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마인드셋 자체가 나 될 것 같은데 될 수 있어. 그럼 진짜 열심히 해봐야지. 나 그럼 이왕 하는 거 만점 한번 받아보도록 해봐야지. 그리고 합격 수기가 아니라 그 2차 수업 시험 치고 나서 후기 같은 거 읽어보면서 만점 받으신 분들 막 올려놓거든요. 본인 이렇게 수업했다고. 그런 거 엄청 탐독하면서 본인의 그런 맞는 틀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아이디어도 짜겠죠. 그럼 이제 만약에 뚜껑이 열렸는데 둘 다 점수가 똑같이 54.5점이 나왔어요. 아니 55점이 나왔는데 컷보다 0.5점 차이에요. 당연히 후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점수는요 까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 가치한 점수를 가지고 난 적당히 해야지 절대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돼요. 적당히는 없어요. 일단 시작했으면 미친 듯이 해보는 거고 1차 점수가 어떻든 간에 나는 무조건 2차는 만점 받을 거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언젠가 교사가 되실 분이라면 올해 지금 올해 이제 이 임용 시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중에 기간제를 구하던 강사를 구하던 아니 일반 회사의 면접을 치던 그 뭐가 됐든 무조건 도움돼요. 스터디의 사람들이랑 막 같이 얼굴 별로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앉아가지고 막 얘기해보고 하는 이런 경험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큰 경험이고 시너지인지를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고 여기 왔으니까 하니까 이제 뭐 좀 해보지가 아니라 네,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내가 뚜껑 열어봤는데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제가 1차 끝나면요. 그 합격 점수를 다 받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점수 다 받았어요. 1차 점수를. 그리고 2차 점수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내봤거든요. 컷하고 차이가 몇 점인데 최종적으로 붙었냐 안 붙었냐 이런 걸 다. 그래서 이걸 다 이제 통계를 내봤을 때 정말 0점 몇 점 차이를 뒤집어서 붙으신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1점 차이인데도 넘겨서 뒤집어서 붙었던 분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배수 안에 전혀 아니었고 한참 뒤였는데도 1배수의 분들도 그중에 분명히 이제 부정적이신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50점 칼체해가지고 부정적인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뒤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정말 1배수 그대로 절대 붙지 않아요. 아셨죠? 이건 진짜 제가 많이 여태까지 통계를 내보고 해서 아는 거니까 제발 스스로를 좀 믿어주시고 나중에 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합격 수기에 그때 이제 2차 때 그 말을 믿고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뒤집을 수 있었다고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한다는 얘기는 1배수였던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말을 하신 분들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많아요. 매년. 그러니까 본인 점수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시작했으면 나 완벽하게 해보겠다. 기왕 하는 거 수업 실현 만점 한번 받아보겠다. 면접도 만점을 받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저도 되게 열심히 사실 제가 1년 중에 언젠가 말씀드렸었죠? 1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이 강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1대1로 만나고 이 진짜 제가 원하는 수업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되게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여기 학원에서 수업 시연하진 않지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스터디 카페라던가 아니면 본인 집에서 전지 붙여놓고 수업 시연 해가지고 주시면 정말 성심성의껏 피드백 드릴 테니까 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니 원래 2차 데뷔할 때는 제가 좀 주저리주저리가 많아요.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의 마음을 환기시켜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교사의 본인의 교직관이 있는지 저는 모르는데 저는 어떤 교직관이냐면 저 1차 수업 시연할 때도 그러니까 1차 시험에 대한 강의 1년 내내 할 때도 맨날 동기부여 시간을 막 50분 했잖아요. 저는 제 교직관이 이게 인지적인 부분만 채워주는 게 다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보다 훨씬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주물러주고 마음을 더 단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그 만져주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게 제 교직관이었어요. 옛날부터 교단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첫 시간에만 많이 한다. 다음 시간부터는 없어요. 여기 특히 없어요. 통평 들어갔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첫 시간만 하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스스로한테 이제 내일부터도 집에서 안 나오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고 아마 인터넷만 계속 이상한 데 서핑에 다니면서 시간만 때우실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알아요. 경험도 해봤고. 그렇죠? 그래서 절대 인터넷 켜지 마세요. 인터넷 켜가지고 막 물 막 그런 막 카페 들어가가지고 막 계속 뭐 글 보고 1차 시험 어땠냐 이런 얘기 계속 보고 내 점수가 될까 안 될까 이렇게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무조건 나오세요. 집에 있으면 막 또 우울해지고 이러니까 늘 본인이 공부가 잘 되던 장소 뭐 도서관이라던가 아니면 스터디를 짜가지고 스터디를 나간다거나 아무튼 그래서 집에 있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셔서 그 활동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오늘 직강 선생님들도 많지만 서점에 가셔서 본인의 마음이 끌리는 책 한 권만 고르시고 보통의 자기개발 서적 쪽으로 가시면 돼요. 아들아 공부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어요. 뭐 알잖아요. 뭐 흔들리면 흔들려야 청춘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났는데 아무튼 그런 책 본인이 마음에 드는 그런 책 위로가 될 것 같은 책을 하나 이제 골라주시고 그리고 그거를 사서 아침마다 눈 떠서 일어나서 핸드폰 켜지 마시고 앞에 전등 켜시고 제가 거의 매일 루틴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애들이 있어서 못하긴 하는데 좀 일찍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 떠서 핸드폰 켜지 마시고 딱 켜서 그 책을 딱 30분만 타이머 켜놓고 30분만 딱 읽어보시고 마음 좀 리프레시 한 다음에 그리고 식사하시고
밖으로 무조건 기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사람이요.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봐야 돼요. 무조건 나오세요. 아무리 추워도 상관없어요. 저도 지금 매일매일 조깅을 하거든요. 진짜 추워도 기막이 하고 목도리 하고 뛰어요. 네. 오늘같이 강이 있는 날만 못 뛰고 매일매일 뜁니다. 비가 와도 뛰어요. 전 비 맞고 그냥 뛰어요.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오면 그냥 우산 들고 걸어요. 그 뛰는 그 길을 그냥 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가 뿜뿜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아침부터 독서 30분 하고 운동하고 왔다라는 생각에 내 스스로가 좀 기특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하루를 설계하기가 편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꼭 집에 가는 길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이 이끌리는 나를 위로해 줄 것 같은 매만져 줄 것 같은 책을 한 권 골라서 집에 사서 가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화가 없다 러닝화 하나 예쁜 거 하나 사주세요 본인을 위해서. 그래서 운동화랑 책 한 권 사서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30분 정도 독서하시고 무조건 아침 먹고 나와서 한 30분 정도 러닝이나 산책이라도 하시고 들어가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인터넷 서핑하지 마시고 바로 이제 뭐 해야 될지 오늘 수업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뭐 해야 될지 인터넷 서핑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 그거대로 이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서두가 길었는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